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, 임산부,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누렁이가 자꾸 3-3일에 돈 쓰라고 지랄하는 이유. 한마디로 가져와 나한테 후원해. 이 소림 크크크. 이 개새끼는 지금 존나 억울한 거야. 한강판 눈먼 돈은 내가 다 먹어야겠는데 딴 놈들이 후원 받아가서 돈 번 거 같으니까 크크크. 보통이면 허위사실로 구독자들 속여서 후원 받지 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인데 자꾸 3-3일에 돈 쓰라고 지랄하잖아 크크크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? 자칭 3-3일 전문가 병신새끼 크크크. 나한테 후원도 좀 하고 내가 뭐 추진하면 거기에 동조해서 추진비도 좀 내라 이런 거 아니냐? 미친 새끼가 한강판 유튜버 중에 수익 창출되는 애들은 다 저기야 크크크. 차구조사한테도 3-3일에 돈 써라. 느낌한테도 3-3일에 돈 써라. 아니 씨발 3-3일이 뭔데? 좌삼삼 우삼삼 한번 돌리냐? 변태 성도착증 정신병자 새끼야. 저 새끼가 3-3일 거리니까 존나 이상한 쪽으로. 씨발 크크. 씹새끼가 3-3일로 혐의 입증 못한다고 지랄할 때는 언제고? 뭔 씨발놈이 전문가래. 대가리 큰 딸잡이 새끼가 크크크.